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온 고위층의 한 사람입니다. 황장엽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온 고위층이라고 하면은 흔히 황장엽 씨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황장엽 이후에도 북한의 고위층들이 많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쿠웨이트 주재 이제 북한 대리 대사죠. 그러니까 대사는 아니고 대사 대리 대사니까 아마 부대사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 외교부에서는 고위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이제 김실가의 금고직이었던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 실장의 사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의 실장의 사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39호 실장이라는 건 이제 김정일의 금고직이다. 김정일의 금고직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중요한 직책을 했던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했던 사람의 사위다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정은이 따른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김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전에 김주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김주의는 김정은이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읽읍시다. 2019년 탈북한 유현우 49세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김씨 일가 금고직이었던 전일춘 전노동당 39호 실장의 사위다. 전일춘은 2019년 2월까지 39호 실장을 지냈다. 류 전 대사 부친도 김씨 일가 호위부대 간부였다고 한다. 김씨 일가와 북한 최고위층의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탈북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장인이 아끼도 얘기지만 전일춘인데 전일춘은 김정일의 금고직이었던 노동당 39호 실장의 사위이고 이 사람 아버지도 이 사람 친아버지도 김씨 일가의 호위부대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호실 여기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의 간부 정도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요한 그런 아주 토대가 좋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류 전 대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공개된 김정은의 딸 주애는 후계자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한은 가부장적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고 주애가 결혼하면 그 자녀의 이른바 백두혈통 정통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 왕조에 왜 여왕이 없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내가 바로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아바타가 바로 조선시대였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조선시대의 여왕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류 전 대사는 북에 있을 때 김주애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 위에 아들이 있다는 말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아들은 그만큼 배일에 쌓여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장관급이던 장인이 은퇴 후 식량 부족을 겪을 정도로 평양도 경제 사정이 나쁘다며 대북 체제가 북한 최고위층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겪었던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느라 북한에서 온 고위층을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취급하면서 죽는지 사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십시오. 장관급이던 장인이 은퇴 후 식량 부족을 겪을 정도로 평양도 경제 사정이 나쁘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최고위층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북한을 미국이 북한을 계속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로켓을 연달아서 계속 발사한단 말이죠. 그 거액을 들여서 로켓을 계속 발사하니까 야 이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전부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그 김정일이 금고지기를 할 만큼 장관급 정도의 서열이었었는데 그렇게 북한에 아주 고위직이었었는데 자기 장인도 은퇴 후에는 굉장히 신념이 없을 정도로 신념 부족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고위 장관급의 고위층을 지낸 장인도 은퇴 후에 신념 걱정을 했다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가 최고위층까지 영향을 준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불만을 얘기를 했는데 불만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북한에서 온 고위층을 남북관계 걸림돌로 취급하면서 사는지 죽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내려온 고위층인데도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정은이 눈치를 보느라고 사는지 죽는지 관심도 안 갖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북 관계 전망은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핵 탑재가 가능한 ICBM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다. 미국은 본토 타격용 핵 ICBM이 실전 배치되기 전에 북한과 회담에 나설 것이고 비핵화가 아닌 ICBM 개발 중단 등 군축 회담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북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도 풀 수 있다. 미국은 북핵 위험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지만 한국은 북핵 인질이 된다.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만 공략한다는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미북 관계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김정은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ICBM이라든가 이렇게 그 핵무기를 점점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하면은 맨 나중에 미국이 고개를 숙이고 회담을 하자 이렇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뭐 비핵화는 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점점 더 핵을 고도화시키고 미국을 협박하고 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고개를 숙이고 먼저 미국이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걸 김정은이가 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회담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하고 나오는 거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군축 회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바로 김정은이가 노리는 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회담을 하고 하자고 들어오 닫아붙으면은 비핵화 회담이 아닌 군축 회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북핵 인질이 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핵의 인질이 된다.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제재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만 공략한다는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아무리 제의한다고 해도 거기에 회담에 응하고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미국만 공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리 대화를 제의하고 나와도
김정은이는 콧방귀도 안 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김정은이가 누리는 건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제재 해제에 키를 주고 있는 미국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 핵실험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도를 높여야 미국이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타산한다. 유사시 북한을 위협하는 핵공격은 미국 본토가 아닌 괌과 일본에는 미국 군사 기지들에서 이루어진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술 핵무기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의 개발을 위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7차 핵실험을 김정은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김정은이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첫째,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가 아닌 괌과 일본의 그 미군 기지를 우선적으로 타격해 둘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 그 전략 핵이 아닌 전술핵 무기를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그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탄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김정은 비핵화 의지는 어떻게 보나 이걸 봤더니 이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그 요점이 그겁니다.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겁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 간에 북한에서 단 일주일만 살아봐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 중에 북한에 가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얼마나 국민들을 상대로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아주 있다. 이렇게 비핵화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 치고 북한에 가서 단 일주일도 살 생각이 살아보라면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단 일주일만 살아봐도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비핵화가 얼마나 그 사기가 생겼습니까? 그 비핵화 사기가 처음으로 생긴 게 뭡니까? 그 안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보 비서관이었던 그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그 김정일과 만나고 와가지고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아주 비핵화 헛된 망상에 들떠가지고 뭐 한국과 미국이 통달아 놀아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북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북한에서 고위층을 지냈던 유 대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데 평양 엘리트 생활은 어떤가? 아끼도 있지만 자기 장인이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이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근데 그 김정일이 금고지기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장관 정도의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 그 정부에서. 근데 장관 정도의 서열을 가지고 있던 자기 장인이 퇴임 후에 어떤 돈을 받았느냐면은 6개월치 배급이라며 1인당 감자 2kg을 주더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북한 정부에서 자기 장인한테 감자 2kg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가 이렇게 크잖아요. 둥글둥글하고. 감자 2kg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를 김정일이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여기로 말하면 장관급이라는 겁니다. 장관급 정도 지닌 고위층이 은퇴를 했는데 퇴직금 정도로 그렇게 감자 2kg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혹독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데 로켓은 계속 빵빵 쏘 올리네. 야, 저거 아무런 효과가 없는 모양이구나.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제재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정일 외에는 북한의 김정일 외에는 어떤 고위직을 지냈어도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친정에 갔다가 자기 아버지가 중앙당 여기로 말하는 장관급 정도까지 지냈음에도 퇴임 후에 2kg의 감자를 받은 것을 보고 자기 아내가 친정에 갔다가 그걸 보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김씨 일가 금고지기로 충성했는데 북한 고위층은 감자 2kg에 은퇴하면 변두리 아파트로 내몰리고 간부 공급도 중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자 2kg가 마지막이고 그 후에는 그것도 못 준다는 겁니다. 북한 괴벨스로 불리던 리제일 전 당선전선 동부제1부부장도 물러난 뒤 쌀이 떨어지자 함께 근무했던 김여정을 찾아가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고 한다. 북한 괴벨스. 괴벨스라는 게 뭡니까? 괴벨스라는 건 나치. 독일 나치 하에서 히틀러 하에서 히틀러의 아주 선동선전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나치의 아주 충성분자였던 괴벨스. 북한의 괴벨스로 불리던 리제일 당 선전동부 제1부부장도 은퇴하니까 쌀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쌀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김여정을 찾아가서 식량을 좀 공급해달라. 식량을 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다는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외에는 어떠한 초고위층도 다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생활이. 기자가 물은 겁니다. 장인이 장관급 금고지기를 지냈는데도 은퇴 후 궁핍했나? 김씨 일가의 돈을 한 푼에도 빼돌렸다면 장인은 일찌감치 숙청당했을 것이다. 장인이 현직 장관이 있을 때 손에 쥔 월급이 북한 돈 4,500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북한 정부에서 이제 장관급에 있을 때 한 달 봉급이 4,500원이었다는 겁니다. 북한 돈으로. 근데 이 4,500원이 시장에 나가면 쌀 1kg도 못 사는 돈이라는 겁니다. 쌀 1kg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쌀 1kg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쌀 1kg가 얼마, 한 대빡. 한 대빡이 800g인가 그렇죠? 쌀 한 대빡이 800g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kg라면은, 쌀 1kg라면 한 대빡 조금, 그러니까 한 대빡이 이렇게 고봉으로 담는 수준이죠. 자기 한 달 봉급이 4,500원인데, 그 4,500원 가지고 쌀 한 대빡 사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현직일 때는 배급으로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북한 경제는 퇴직자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동 근무 때 무슨 업무를 했나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북한은 제재 본격화 전에는 중동에 재래식 무기를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제재가 전에는
이제 북한 나름대로의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중동에다가 이제 많이 팔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북한과 북의 시리아, 시리아가 또 불량 국가잖아요. 시리아에는 당 군수 공업부 산하, 창광 무역 회사, 국방부 기술 장비국 등 무기 수출 관련 인력이 70여 명 있었다. 북한이 시리아 방사포 공장의 운영을 전담했고 시리아 방공 시스템도 만들어졌다. 해킹도 했는데 2017년까지 카타르에 7명, 아랍에미리트에 19명의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이 있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커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하고 북한은 다 같이 이제 동등한 불량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깡패는 깡패끼리 통하듯이 불량한 놈들은 불량한 놈들끼리 이제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도 이제 불량 국가니까 시리아하고 북한은 다 같이 불량 국가니까 불량한 놈들끼리 이제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시리아에 방공 시스템도 만들어줬고 여러 가지 이제 방사포 공장도 이제 운영해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나. 이 사람이 이제 쿠웨이트에 나가 있는 이제 대사 대리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한국의 드라마도 봤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해외에 나온 북한 사람들은 모두 열렬한 한류 팬이다. 책임이 있든 책임 있는 고위층이든 막론하고 북한을 벗어나서 해외에 나가서 생활한다면 누구든지 한국 드라마를 본다 이겁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단 얘기죠. 대사 대리에 있던 2018년 인근 국가로 파견 나온 북한 근로자들 작업 현장에 시찰 갔었다. 저녁 점검을 마친 노동자 합숙소 문을 갑자기 열었는데 불을 끈 방에서 모두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다가 황급히 감추더라. 북한 북외교관이나 노동자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각부라 생각하고 모른 채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딸을 공개하는 의도는 뭐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김정은은 딸 바보라고 할 만큼 주애를 이뻐한다. 주애가 아기 때 고위층 행사 등에 김정은이 직접 앉거나 엎고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다. 미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 왔을 때도 주애를 안고 나가지 않았나. 지난 구구절 공연 때 나온 여자의 아이에 대해 외신이 김정은 딸이라는 추측 보도를 했다. 김정은 입장에선 다른 아이가 자기 딸로 알려지는 것을 진짜 딸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을 수 있다. 주애가 공개된 직후 북한 매체가 김정은 딸로 추정되는 아이의 공연 장면을 서둘러 삭제했다. 김정은은 인터넷으로 한국 미국 뉴스를 따본다 이겁니다. 김정은은 그 김정은이가 딸을 공개한 그 생각은 뭐 김정은이가 4대 세습을 하는 주인공이다. 4대 세습을 할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딸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자꾸 그 자기 딸이 아닌 여자 애들이 자기 딸처럼 이렇게 둔갑을 해서 자꾸 이렇게 그 해외 뉴스에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김정은이가 이제 직접 자기 딸을 지게 진짜 내 우리 딸이다 하고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것이지 4대 세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딸을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인터넷으로 한국과 미국 뉴스를 다 이제 시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왜 ICBM 발사장에 데리고 나왔을까? 김정은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신형무기를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는 김정은은 그 ICBM을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집권을 해서 이 ICBM까지 이렇게 성공하는 경지에 다다랐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경지에 다다랐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현장에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온 거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주애가 후계자가 될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딸은 후계자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강하다. 주애가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김씨가 아닌 이씨나 박씨가 될 것인데 이는 백두혈통 관점에서 보면 다른 혈통이 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내려오는 김씨 혈통이 변이가 되고 북한 주민들은 정통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씨 왕조 혈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후계를 말하기에 자녀들이 너무 어리고 김정은이 아직 젊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뭐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들 아직도 나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후계자를 데리고 올 만큼 그렇게 그 상태가 심각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만큼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해도 나이가 상당히 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애가 김정은이 딸인 주애가 그 4대 세습을 하게 되면은 여자는 시집을 가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김주애가 이 씨한테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박 씨한테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뭐 최 씨한테도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 씨, 이 씨, 최 씨가 백두혈통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오로지 김 씨만이 김일성 혈통을 이어받은 김 씨만이 이렇게 집고 정권을 이어받아야지 여자는 시집을 가는데 엉뚱한 박 씨, 최 씨, 이 씨가 정권을 맡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백두혈통이라고 하겠는가? 백두혈통에 대한 정통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김정은이한테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39호 실장이던 장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정은의 일족의 옷이나 생필품을 해외에서 공수한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입는 옷이나 김정은이 가족들이 입는 옷이나 생필품은 다 외국에서 공수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북한 내에 뭐 어떤 산업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좋은 옷이 있을 수도 없고 뭐 번듯한 그런 게 없는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씨 일가가 생활하는 옷, 생필품 이런 건 다 해외에서 들여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아이 옷과 장난감을 수입했다는 얘기만 들어봤다. 2010년에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다.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은이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한국에 와서 들었다 이런 얘기죠. 아들이 있다면 일찍 외국에 보냈거나 외부 공개를 극도로 조심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정권을 이어받을 김정은이한테 정권을 이어받을 4대 세습의 주인공이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일찌감치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든가 아주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후계자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4대 세습을 한다면 아들을 세울 것이다. 해외에 있다면 스위스에 유학했던 김정은처럼 유럽 쪽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은 생체 정보를 확보하고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다. 아들이 해외 유학을 시킨다면 아마 그 스위스 같이 이런 나라에 해외 유학을 시키라고 본다 이겁니다. 중국은 그 우방이지만 절대 중국은 유학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각가지 생체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그 수집한다래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 아들이 이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면은
중국 정보당국이 이 김정은이 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스위스 같은 나라로 유학을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지만 불신도 크다. 김정철은 확실히 아들과 딸이 있다. 김정철 아들은 분명한 김씨 혈통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했는데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지만 불신도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어떤 개인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간부들하고 이제 뭐 술을 먹는 자리인지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은 100년의 적이요.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중국 놈들이 아주 음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아니,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 다 우방이라고, 뭐, 피를 나눈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6.25 때 중국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중국과는 뭐 혈맹이다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이 개인 간부들과 모인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김정일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은 100년의 적이요.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북한 중국 놈들이 음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에 의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지만 중국을 믿지 못하는 불신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왜 저렇게 핵을 집착을 할까? 물론 공식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다. 미국을 이제 미 제국주의 놈들을 겨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내적으로는 중국도 겨냥하는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내놓고 얘기하기는 미 제국주의 놈들을 까부시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내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을 집착하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이가 집권할 때는 김정은이 눈치를 보느라 한국에 온 고위 탈북민들을 남북관계 걸림돌로 취급했다. 친북 세력은 우리를 변절자로 몰았다.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웠다. 이 유 대사가 유 쿠웨이트 주재 그 북한 대리 대사를 지냈던 이 유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그렇게 김정은이 눈치만 보느라고 이 북한을 탈북해서 내려온 우리 같은 사람을 거들떠도 안 봤다는 겁니다. 생계도 꾸리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유 대사가 생계도 꾸리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건 북한에서 이렇게 대리 대사까지 지낸 북한 고위층이 남한에 와서 밥도 먹기 어려웠다고 실토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다는 겁니다. 탈북 이후와 앞으로 계획은 정치적 이유로 탈북을 했고 유튜브를 보고 망명 관련 정보를 얻었다. 내 목표는 김정은 독재 정권을 없애고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를 평소에 유튜브를 봤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 망명 정보를 거기서 유튜브에서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목표는 독재 정권을 없애고 북한의 독재 정권을 없애고 북한에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바람을 들어가게 하는 것.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 대사의 이력이 나오는데 유현우 전 대사대리는 1973년 평양에서 태어나 1995년 평양 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했다. 북한 공군 1사단 35연대 복무를 거쳐 외무성 중동국에 들어가 2010년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2016년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2017년
주 쿠웨이트 대사 대리를 맡았다가 2019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이렇게 그 쿠웨이트 대리 대사까지 지낸 고위층을 지냈던 그 인물이 탈북하고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생계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탄압을 했다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김정은이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은 자기 장인이 말이야 북한에서 그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통치할 때 김정일이 금고지기까지 노릇까지 하고 장관급의 그 서열을 지닌 고위층을 지냈는데도 퇴임을 하니까 퇴직을 하니까 감자 2kg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자기 부인이 이제 자기 아내가 친정에 갔다가 그런 그 자기 장인이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걸 보고 울었다는 거.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가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계속 그렇게 로켓을 쏴 올리니까 뭐 미국의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북한은 김정일이 제외하고는 중앙당의 장관급 정도도 생활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재 효과는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오늘은 조선일보에 그 보도된 북한 사람으로서 쿠웨이트의 그 대사 대리로 나가 있던 유현우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그 대담한 그런 기사를 이제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목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 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용이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일주일만 살아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단 일주일만 살아봐라. 어떻게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